보셨구나. 보니까 우리 틀린 문항이 21번. 펀치가 오늘 밤에 좀내 컨디션 아주 좋은데 수현이 날 29번 이제 31, 33. 그리고 이제 한 명씩 틀린 건데 23, 25, 27, 39. 43, 44는 너는 따로 개인 레슨을 하자. 너무 빨리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후다닥 풀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일단 21번부터 한번 보자. 21번 주제 찾기. 주제 찾기를 밑에 보니까 Necessary of a dietary shift. 그래서 어떤 식품의 변화의 필요성인데 어디를 향한 거냐면 toward eating insects, 곤충을 먹는 방향으로의 그런 식품의 이제 식단의 변화의 필요성. 이게 정답이었지. 2번은 Effect of supply and demand on farming insects.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어떤 곤충을 사육하는 것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선택지고, 세 번째는 importance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3번으로 착각하기도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는 핵심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거지. 4번은 technological advances to prevent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진보들. 이런 제목이고, 다섯 번째가 Ways of Productivity Enhancement in Agriculture.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 중에 골라라는 건데. 한번 보자꾸나.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Question and answer 구조를 묻는 거지. 질문을 던졌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야. 방법. 딱 질문에서도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한 영양분에 we need 앞에 that 목적격 관계되는 생략됐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영양분에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뭐 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answer가 결국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아무튼 곧바로 보니까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아, 농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Tha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아, 기후 변화에 그렇게 기여를 하는 원인이 되는 contribute to 하면 어디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도 되지만 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is livestock, 가축이다. 그래서 어쨌든 가축이 그 원인인 거지. 환경 기후 변화에. 그럼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beef cattle 쇠고기를 위한 소, 즉 육우와 and milk cattle 우유를 짜기 위한 소, 젖소 이 소들이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줄여서 GHGs 그래서 아 온실가스 배출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and 그리고 are responsible for 바로 책임을 지고 있다. 무엇을? 41% of the world's CO2 emission.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1%를 and 그리고 20% of the total global 온실가스 배출. 아까 greenhouse gas emissions 줄인 거. 전체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의 20%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축이 큰 문제인데 그럼 the atmospheric increases in GHGs.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의 대기에서의 그 증가인데, caused by the transfer, land clearance, methane emissions, and grain cultivation. 다 이것들이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industry지. 가축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운송, land clearance는 벌채, methane emissions니까 메탄 가스 배출, 그리고 grain cultivation, 농경물, 이제 곡물, 경작. 이러한 것들에서 대기에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것은 are the main drivers, are the main causes, 주요한 원인들이다. 모두에 있는
Behind the increasing global temperatures, 바로 지구 온도의 상승 이면에 있는 주요 요인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책을 원인까지 밝혀줬으니까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 그래서 아 전통적인 가축과는 대조적으로 insects as mini livestock. 그래서 mini livestock 그러면 뭐 아주 작은 가축으로서의 곤충은 아, low GHG emitters. 그래서 아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녀석들이고 use minimal land 최소한의 땅을 사용하는 놈들이고 can be fed on 사료로 받아 먹을 수 있다 food waste 음식물 쓰레기를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cultivated grain 아 경작된 곡물을 받아 먹기보다는 and 그리고 can be farmed anywhere 아무데서나 사육할 수 있다 thus 그래서 potentially 잠재적으로는 Also avoiding GHGs, 아,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는 게 또한 가능하다. Caused by long-distance transportation, 그 장거리 운송에 의해서 야기되는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도 피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If we increased insect consumption, 만약에 우리가 곤충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and decreased meat consumption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고기의 소비를 줄인다면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of the food system, 바로 식량체계 때문에 하게 되는 지구온난화의 가능성이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결국은 question and answer의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뭐를? cause and effect, 뭐 여러 가지가 야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구온난화라는 거, 이게 결과에 나와있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배기가스 배출 이러한 것의 주요한 요인들을 뭐라고 본 거야? 이 원인을 가축이라고 본 거지. 가축, 유구라든지 또는 젖소라든지. 요거에 대한 이제 원인을 밝혔으니까 이것에 이제 솔루션을 주는 문제점이 한마디로 이 문제점. 우리 지구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환경에 아주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곤충을 먹는 거죠. 요거를 이제 미니 캐럿스, 이제 미니 라이브스톡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가축을 그냥 동물을 사육하려면 풀도 많이 필요해서 땅도 많이 개간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따뜻해져서 지구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결국은 곤충을 먹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큰 틀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건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필자가 직접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곤충을 먹자. 유재석도 무한도전에서 뭐 이제 하차했겠다. 증식시켜야지 유재석. 메뚜기 먹고 살려면 영양가도 많다고 그러지. 물론 좀 끔찍한 측면에서는 그 바퀴벌레 같은 것도 막 먹다가 죽음을 그지? 당하는 그러한 사례도 막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메뚜기라든지 해가 없는 곤충들 많아. 별로 우리에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 차라리 고기를 먹으면 먹지.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뭐 빌 게이츠나 지금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막 또 이쪽이야. 우리가 굳이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쇠고기랑 똑같은 완전 똑같은 기존의 콩을 이용한 거 말고 그러한 걸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인류가 점점 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빨리 성공해서 진짜 고기는 또 우리 인체에 좋지도 않고 빨간 고기가 대님 그 1번 곤충 섭취를 해서 이제 뭔가 식품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29은 무슨 문제였는지 한번 가보자 29는 어법 어휘 니치가 문맥 어휘네 문맥 어휘 그럼 벗어나고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유형이라고 본다 이 문맥 어휘는 문맥 어휘의 정답은 항상 반이었거든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거 주제가 다른 문장 속에 그지? 그 어휘가 항상 반의어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반의어로. 그러니까 뭐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되니까 반드시 정반대의 단어를 쓰거든. 그래서 그냥 주제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는
동그라미 1번 앞까지 그러면 1, 2, 3, 4가 이렇게 이어지잖아. 우리의 국어 시간에 배우는 대로 이 앞쪽에 topic sentence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주제로 잡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놓고 이제 나머지 문장들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정반대의 것일 거거든. 틀림없이 무관한 문장 찾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볼까? The overabundance. abundance는 풍부함이야. 근데 overabundance니까 지나치게 풍부한 거 과잉이라고 하지. 아까 우리가 했던 excess처럼 초과하는 거. The overabundance of options in today's marketplace. 아, 오늘날 시장에서의 선택사항들이 과잉이 일어나는 일이 gives you more freedom of choice.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게 된다. 맞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된다. However, 그러면서 뒤집잖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there may be a price. Price는 cost. 대가야, 대가. 대가가 있을 수 있다. To pay, 지불해야 할. In terms of happiness.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아니, 선택의 폭은 넓은데 행복 면에서는 오히려 대가가 따른데. 그래서 권위사를 드리는 거지. According to research by psychologists David Myers and Robert Lane, 두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All this choice, 이 모든 선택이 often makes people depressed. 종종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지금 1번 선택지 앞까지 딱 보니까 뭐야? 시장 상황에서 선택은 더 늘어나는데 행복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가 따른다는 거잖아. 근데 1번을 딱 보니까 오히려 우울해진다. 선택이 많아지면 그치? 우울해진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 권위자가. 그러니까 그 대가 얘기를 시작한 거야. 선택이 많을수록 우울해진다. 그럼 2번으로 이제 가봐야 되겠지? Researchers gave some shoppers 24 choices of jams to taste. 그래서 연구원들이 몇몇 구매객들에게 맛볼 수 있는 24가지 종류의 잼을 주었대. And others, 그리고 다른 구매객들에게는 only 6 choices. 아,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단지 6가지를. 2번이 속해 있는 거는 이제 24가지 선택 옵션하고 그리고 6가지 선택? 6가지 선택이라는 요거를 이제 실험을, 대조군을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보니까 those, 그런 사람들인데 who had fewer choices, 선택이 더 적었던 사람들이 were happier with the tasting, 맛을 보는 것에 있어서 더 행복했다. 이런 얘기다. 특히 선택이 더 적은 사람들이 더 행복했다. 지금 주제하고 일맥상통하잖아, 그치? 오히려 선택이 더 많아지면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우울해진다. 거꾸로 말하면 선택이 더 적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자, 그리고 이제 뒤를 보면 even more surprisingly, 훨씬 더 놀랍게도 the ones with a smaller selection, 더 적은 선택을 가졌던 사람들이 purchased jam 31% of the time, 그 당시에 31%를 잼을 구매를 했고 while 반면에 those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더 폭넓은 선택 범위를 가졌던 사람들은 only purchased jam 30% of the time. 아, 그 당시에 3%만을 샀다. 이게 더 놀랍다는 거야. 그렇지? 이 사람들은 3% 구매, 그리고 이 사람들은 31% 구매. 아, 구매력에 있어서도 선택이 좁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을 한 게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동그라미 있는 문장 쪽으로 넘어가겠지. Yet, 아, 그 위에 안 했구나, 아직. The ironic thing about this. 이 점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점은, 모순이 일어나는 점은, that 이하이다. People nearly always say, 사람들은 거의 항상 말한다, that 이하를. That 생략했겠지? They want more choices. 자신들이 더 많은 선택을 원한다고. 그러면서도 이것과는 좀 모순이 되게끔, 그지? 선택이 많으면 좋겠다. 자, 선택은 더 많은 걸 원하는데 오히려 구매는 더 적게 하고 오히려 더 불행해. 그게 아이러니란 얘기지. 그게 놀랍다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제 뒤를 가보면 yet, 그러나 the more options they have, 그들이 더욱더 많은 선택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the more relieved 하면은 더욱더 많이 안심을 하게 된다. they become 이렇게 되는 거지. 오히려 선택이 많으면 안 좋다. 구매도 적고 불행도 하고 우울도 더해진다. 저기는 relieved가 아니라 더욱더 많이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거기 뭐 paralyzed를 의도한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야.
와,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지. 자주 언급되는 거란다. 풍요 속의 빈 곳. 선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 4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선택이 더 많아질수록 앞에서 예트를 뒤집었잖아. 선택을 더욱더 많이 원한다라고 말해놓지만 그들이 선택이 더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선택을 못하게 되는, 그치? 마비 상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세비, 사리의 밝은 레스토랑 owners,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provide fewer choices, 그래서 더 적은 선택들을 제공한다. This, 이렇게 하면 allows customers, 고객들로 하여금 to feel more relaxed, 좀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prompting them to choose easily, 그 고객들이 좀 더 쉽게 선택하도록 촉진시켜주고 and leave more satisfied with their choices, 자신들이 내린 선택에 더 만족하면서 떠나도록 촉진해준다. 이런 얘기지. 괜히? 그러니까 비빔밥 아니면 뭐 볶음밥 이렇게 줘야 되는데 무슨 전통 비빔밥, 뭐 뚝배기 비빔밥, 저 옆집에 그렇잖아. 비빔밥이 그냥 뭐 뭐라 그러더라. 세 종류로 그렇게 하는데 고르기가 더 힘들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좋지 않다. 너희가 나중에 식당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너무 옵션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잘 구매를 못한다. 고르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31도 둘이 빈칸 추론이 여기서부터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인류의 최대 진짜 혜택이 바로 이 페니실린 발견인데, 그 페니실린이다. 그럼 일단 빈칸이 있는 거 한번 가보지. 뭐 퀴즈로 내보니까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of the cooperation between blank야. 그럼 blank 사이의 협동이지. cooperation, 협동으로 잘 알려진 예들 중에 하나가 is the invention of penicillin. 아, 그럼 페니실린은 이제 아래에서 페니실린 발견을 얘기할 거니까 페니실린이 뭐와 무엇에 A와 B 사이에 뭔가 협력을 보여주는 예라는 얘기지. 그치? 페니실린이라는. A와 B 자리에 빈칸이 다섯 개가 있어. Trial and error, 그러면 시행착오지. 시도해보고 실수하는 거. 두 번째는 idea and a critic, 어떠한 생각과 비판. 그리고 risk and stability라는 거는 위험과 안정성. 4번은 chance는 우연. chance가 기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뜻이 있거든. 우연과 and a researcher, 한 연구원. 5번은 professional, 전문가와 and an amateur, 아마추어. 근데 이제 빈칸 위쪽에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이 빈칸에 뭐가 들어야 될지 소재가 확실히 파악이 되거든. 한번 볼래?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나오잖아. 빈칸에 뭐 나왔니? One of the better known examples 나오지. 같은 유형이야.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예들이 있는데 of scientific invention, 아, 과학적인 발명. 뭐 페니실린은 발명이라기보다 발견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과학적인 발명들. 근데 that have been generated by, 그 뒤에 나오잖아. 뭐 때문에? By accident. 우연이거든, 우연이. 첫 번째 제시된 소재가 우연찮게야, 우연히. By accident, by incident,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의도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우연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과학적 발명들 중엔 수많은 예들이 있는데 however, 그걸 뒤집으면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게 나와. 그러나 often this accident, 종종 이 우연이 has required a person, 한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해왔는데 with above average knowledge in the field to interpret it, 그 우연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분야의 보통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아니, 아, 이 우연이라는 것과 플러스로 뭐? 아, 전문 지식의 사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야. 이건 오히려 빈칸 문제가 너무 빈칸 이하를 굳이 읽지 않아도 이미 언급이 나와 있는 거였어. 그렇지? 그래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예들 중 하나는 페니실린이라는 게 우연히 누구? 플레밍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를 설명한 그러한 지문이었던 거야. 그 뒤는 이제 그냥 쭉 눈으로 봐도 돼요. 1928년에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엔터너베케이션 휴가를 갔는데 as a slightly careless man,
약간은 주의력이 깊지 못한, 케어레스니까 약간은 부주의한 사람으로서 플레밍은 떠나버린 거야. Some bacterial cultures. 아, 약간의 그 박테리아 배양균. Cultures가 문화랑 상관없이 밑에 나오지, 주석에. 배양균을 on his desk, 자신의 책상 위에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 거야.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he noticed mold in one of his cultures. 그의 배양균들 중에 한 곳에 곰팡이를 발견했대. 근데 with a bacteria free zone, 박테리아가 없는 구역이 있어. around it, 그 주변에. 여기에는 왜 곰팡이 있는데 박테리아가 없지? 자, the mold was. 그런데 그 곰팡이가 from the penicillin notatum species. 페니실린 노테이텀 종 중에서 나온 것이었고, which, 그런데 그 종은 had killed, 이미 죽여버린 거야. The bacteria를 on the petri dish, 그 페트리 접시에 놓여있던. 아니? 그래서 발견을 한 거지. This was a lucky coincidence. 또 나오지. 아까는 accident의 명사형은 accidents 또는 chance. 이번엔 coincidence는 우연의 일치. 이것이 바로 운이 좋았던 우연의 일치였다. So for a person who does not have expert knowledge,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the bacteria free zone, 그 박테리아가 없어진 그 구역이 would not have had much significance, 많은 중요성을 갖지 않았었을 것이다. But, 하지만 플레밍이라는 아까 언급한 보통 지식 이상의 수준을 가진 이 전문가는 understood, 이해했다. The magical effect of the mold, 그 곰팡이의 그 마법 같은 작용을 이해를 했던 것이었다. So the result was penicillin. 그 결과가 페니실린이었고, a medication. 그것은 하나의 약인데, that has saved countless people on the planet. 바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온. 천하도 오늘 박 선생님 막 기침 심하시고 수업도 못하시고 오늘 내일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만약 저렇게 감기가 걸렸다. 그냥 죽는 거야. 상상이 되냐? 이게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야. 우리 지구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거라고. 이게 없었으면. 뭐 에어컨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감기 걸릴까봐 감히 이런 걸 틀어놓는 것도 무서워서 한겨울철에도 그치? 사람 죽으면 지금 뭐 조류독감 걸리면 막 매장시키는 것처럼 사람들 감기 걸린 사람들 격리시켜서 막 죽이고 그랬을 거라고 아마. 대단한 발견이지. 내가 볼땐 발명이라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될 거를 깊게 생각해서 오는 얼핏 보면 그냥 그 빈칸 보면 시행착오의 그지? 시행착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위에, 아래에 다 언급된 걸 가지고 푸는 거야, 빈칸 추론을. 알겠니? 특히 추론은, inference라고 하는 추론은, 분명히 직접적으로는 안 줘. 근데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든 빈칸 간에, 그 나머지에서 분명히 언급된 거를 다 더해서, 더한 후에 그 빈칸을 끄집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해서 그걸 근거로, 답을 찾아내는 거지. 우연과 한 연구원. 자, 그리고 33번도 역시 빈칸입니다. 33번을 한번 가봅시다. 33번. 자, 33번은 뭐냐면 빈칸이 this approach 그러니까 그 앞에 접근법도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 차례대로 쭉 가볼게요. Confident leaders. 아, 자신감 있는 지도자들은 are not afraid. 두려워하지 않아. To ask the basic questions, 즉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콜론, 즉 the question, 그런 질문들. To which, 그 질문들에 대해서 you may feel embarrassed, 여러분이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지. 뭐에 대해? About not already knowing the answers, 아, 이미 그 대답을 모르는 것에 대해. 그럼 answers to, answers가 명사면 뭐뭐에 대한 대답이잖아. So the answers to인데 to가 앞으로 가버린 거지. To which, 아니? questions가 선행사고 answers to the questions였단 말이야. 근데 그 to가 앞으로 가서 to which.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창피를 느낄 수도 있는 그 질문들을,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지도자들은, 그지? 자신 있는 지도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근데 when you don't know something, 여러분이 무언가를 모를 때, admit it, 그것을 인정해라. As quickly as possible, 가급적이면 빨리. And, 그리고 immediately take action,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Dash, 즉, ask a question, 질문을 해라. 모르면 빨리 질문해라, 이런 얘기지. So if you have forgotten who the governor is, 만일 여러분이 누가 주지사인지를 까먹었다면, or, 혹은 how many hydrogen atoms are in a molecule of water,
물 분자 속에 얼마나 많은 수소 원자가 있는지를 까먹어 버렸다면 quietly ask a friend. 아, 친구에게 조용히 물어봐라. But 하지만 one way or the other 이런저런 방식으로 one way or the other 이런저런 방식으로 quit hiding 숨기는 것을 그만두고 and take action 조치를 취해라. 한마디로 질문을 해라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paradoxically 아 역설적으로도 when you ask basic questions 여러분이 기본적인 질문을 할 때 you will more than likely be perceived by others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To be smarter 더 똑똑한 것으로. And more importantly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you will end up knowing far more over your lifetime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결과를 맞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가리켜 this approach라고 했으니까 아, 모를 때 재빨리 질문을 하는 이런 접근법이 will cause you, 여러분으로 하여금 to be more successful, 더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Then, 뭐 하는 거보다 여기가 이제 도치가 사용됐고 가정법이 요거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야? If you, you would have been successful. 요건 반복이 돼서 피한 거고. 네가 성공을 했었을 것보다. 그지? 뭐 했다면? Had you employed 이렇게 돼 있지. If you had employed. 이거를 도치시켜버린 거야. 만약에 네가 사용했더라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노치해서 had you employed. 여기 employ는 연계 교재에서 제일 핫하게 쓰이는 거야. use를 대신해서. 만약에 네가 사용했으면 성공했을 것보다. 그렇지? 질문을 하면 네가 훨씬 더 많이 성공을 할 것이다. 뭐 하는 것보다 네가 the common practice of blank. blank라는 그러한 흔한 그렇지? 실행을 사용했으면 그 blank가 뭔데? Pretending to know more than you do.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척하는. Pretend가 뭐뭐인 척하다지. 그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아는 척을 하는 흔한 관행을 사용했더라면 성공할 것보다 그지? 더 많은 성공을 하게 할 것이다. 모르면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To make good leaders.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Effective teachers. 바로 이 훌륭한 교사들은 encourage, invite, and even force 아 권장도 하고 권유도 하며 심지어는 강제로 their students 그들의 학생들을 to ask those fundamental questions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도록 한다. 아니 모르면 물어라 당연한 거겠죠. 모르면 꼭 물어서 그걸 알고 지나가면 훨씬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 이제 한 명씩 틀린 것들인데 23579에서 23번부터 한번 봐. 간략하게 23 23번은 제목 제목 다섯 개 보니까 뭐 Mystery in Investing Numbers Inventing Numbers네. 아 숫자를 발명할 때 그 수수께끼 어떠한 신비스러움이 있었는지. 두 번째는 숫자 바로 정확성 프리시전의 반영 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큰 숫자에 허용되는 유연성 flexibility 잘 나오는 표현이란다. 유연성 또는 뭐라고도 하니 flexibility plasticity 이러기도 한다. 성형이 잘 되는 성질 융통성 또는 pliabilit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융통성 flexibility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돼. 네 번째가 How numbers manipulate our life. 어떻게 숫자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가였고 다섯 번째는 Round numbers가 이게 어림수거든. Round numbers 정확한 수치 말고 대략적인 숫자들 과학에서 어림수를 사용하지 마라 이런 얘기였다. 이거 뭐 그냥 눈에 속도로 쭉 따라가 봐. 첫 문장부터 숫자는 발명되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양을 그래서 세 개의 이빨 일곱 개의 날 즉 7일 그리고 12마리의 염소 등 그런데 양이 클 때 when quantities are large however 있잖아 이게 정답과 연결돼야 돼 역적 접속사
첫 문장에서는 숫자가 정확한, 그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지만, 양이 클 때는 우리는 숫자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과 직결되어야 된다고 항상 역접접수 써 있는 문장이. So we approximate니까 대략적으로 말한다. Using a round number. 아까도 말했지만 어림수라 그래서 비슷한 수치를 as a place mark. 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 수량 단위로. 그지? It is easier and more convenient. 그것이 더 쉽고 더 편리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문이었지. 예를 들면 앞도 또 주제문이라고 그랬잖아. 어림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쉽고 더 편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디아를 말할 때 100명의 사람들이 시장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의미하지 않는다. 정확히 100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우주가 13.7이니까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37억 년 됐다. 생긴 지가 137억 년이 됐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137억 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미하는 것이다. Give or take a few hundred million years. 아, 몇백 또는 몇억이겠지. A few hundred million이니까 몇억을 더하거나 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big numbers are understood. 큰 숫자는 이해된다.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Small ones는 근데 작은 숫자들은 precisely, 정확하게. And, 그리고 these two systems, 이 두 가지 체계들이 interact uneasily, 불확실하게, uneasily, 불확실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딱 정해진 수치는 없단 얘기지. 뭐 100일 때도 어림수로 말할 때가 있고 300 단위도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야, 몇 명 오기로 돼 있어. 예약한 대로 2만원씩이야. 이럴 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근데 시장에 몇 명쯤 있냐? 100명쯤? 이럴 때는 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uneasily라는 표현을 쓴 거란다. So it is clear nonsense to say that. 가주어 이토고 대디아라고 말하는 건 분명히 터무니없는 것일 거다. Next year, 내년이면 the universe will be, 우주가 그치? 137억 년하고도 one year's old, 137억 1년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nonsense일 것이다. It will remain 13.7 billion years old for the rest of our lives. 우리 삶이 끝나는 동안까지 아마 우주는 계속 137억 년이라고 남아있을 것이다. 왜? 너무 커다란 수치니까 1, 2년, 10년, 20년, 100년까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큰 숫자일 때는 바로 어림수라는 라운드 넘버가 그렇게 수량 단위로 플레이스 마크로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니? 그 다음에 25번을 가보자. 25번. 25. 실용문. 잘못 읽었냐? 일치하지 않는 거. Outside food and beverages are allowed에 나와 있고. 27번도 내용 일치인데, 그지? 이것도 잘못 봤지? 네. 하하, 1학년들이나 실수하는 문제 잘못 읽는 거 어쩜 좋나? 그 다음에 39번. 39번 한번 가볼까? 39번을 보면 이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전혀 생뚱맞은 주제의 문장이 하나 껴들어갔다는 얘기지. 주제가 다른 걸 고르는 거야. 함정은 소재는 같아. 그치? 근데 주제가 달라야 돼. 동그라미 1번 앞을 역시 또 주제로 잡아보는 거야. 두 갈식으로. 첫 문장 보면 food strategies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식량에 대한 어떤 전략들인데, 아 shortages구나. 식량 부족이야. caused by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식량 부족이 could force, 강제로, as many as 1 billion people, 10억 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to leave their homes, 집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by 2050, 2050년까지는. according to the Earth Institute, 바로 Earth Institute라는 뉴욕 based aid agency, 아, 뉴욕에 있는 그런 구호기관, aid agency. 아니, 아, 그러면 주제를 또 이렇게 잡는 거야. 뭐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식량 부족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래놓고 1번을 딱 가보니까 hardest hit maybe Africa. 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아마 아프리카일 것인데 which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could lose two thirds of its core land. 뭐야? 그 땅을 due to desertification, 사막화 때문에
아프리카는 사막화 때문에 cropland, 경작할 수 있는 땅을 3분의 1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Which, 그런데 그 사막화는 occurs, 발생하는 것이다. When the land loses its ability to produce vegetation and turns into desert. 그 능력을 잃어버릴 텐데, 뭔가 초목, vegetation, 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땅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땅이 사막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심각한 것을 첫 번째는 아프리카로 들어서 아프리카의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사막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부분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서 although 비록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이 expect 예상을 한단 말이지 climate change 지금 온난화 변화가 그 기후 변화가 to result in 결과를 낳을 것으로 어떤 결과를 More rainfall, 더 많은 강우라는 결과를 낳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런데도 some areas, 어떤 지역들은 could experience drought, 가뭄을 경험할 수 있대. Because, 왜냐면, rainfall is sporadic, 밑에 보니까 산발적인, 그치? 강우가 산발적이기 때문에, or, 아니면 falls in concentrations in some places, 어떤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내리고, but, 하지만 misses others, 다른 지역에서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뭄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그지? 그러니까 이 사막 같은 건, 뭐야? 가뭄까지도 심각해질 수 있다. 가뭄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심각한 얘기 이어가지. 근데 3번 동그라미를 딱 보면, having an adequate farming system. 적절한 농경 체계를 갖는 것은 helps farmers, 농부들로 하여금 overcome,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long term droughts, 장기적인 가뭄을. 갑자기 무슨 얘기로 나오냐면, 여기서 있는 요 단어를 그대로 받는 척 한단 말이야. 가뭄을 해결하도록 극복을 돕는, 가뭄 극복을 돕는 적절한 농경체계. 얼마나 보기가 좋아. 이거는 그 다음 단락에 가서 있어야 되는 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더 함정이 깊지. 아직까지 계속 심각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가뭄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나서 가뭄을 받는 척 하면서 가뭄 극복까지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하지만 그러고 나서 가뭄 극복 얘기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심각한 얘기가 이어지는지 흐름을 더 봐야지 끝까지. 올쏘하고 첨가 이게 또 근거였던 거야. 올쏘. 첨가의 연결성. 아까 지대 연관에서 근거 찾듯이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Desertification, 사막화는 could occur, 발생할 수 있다. Because warmer temperatures, 더 따뜻한 온도가 draw moisture out of the soil, 습도를, 습기를 흙으로부터 끄집어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또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거야? 가뭄뿐만 아니라 또 사막화에 또 다른 발생 얘기를 또 하자. 그지?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적절한 농경 체계가 긍정적인 해결책 하나가 중간에 쏙 껴있는 거야. 함정은 가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와서. 소재가 같다? 아니면 앞문장에 이어지던 내용의 단어를 받아서 마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척을 한다. 하지만 주제를 계속 정리해 나가다 보면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문장이 들어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When regions can no longer produce food. 그래서 지역들이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될 때, People will be forced,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move to other areas,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고, making them climate refugees, 그래서 그들을 기후 난민이 되게끔 만들어버리게 됐다. 이해되니? 그럼 결국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나잖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지? 기후 난민이 생기게 된다. 처음에 뭐 얘기했어? 2050년까지면 이것 때문에 10억 명?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 얘기를 한 거야, 결국. 왜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후 난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를. 그런데 그 사이에 해결책을 먼저 딱 여기다 줘버렸지. 그럼 요거는 그 다음쯤으로 가겠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선진국들이 좀더 많은 지원도 해주면서 이렇게 적절한 농경체계를 그들에게 줘서 가뭄도 극복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뒤에 나와야 할 내용을 집어넣은 게 조금 더 문제를 난해하게 만드는 방법을 썼던 거지. 회원님. 오케이. 장군 독해는 우리 혁구하고 선생님하고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오늘 17년 6월에 홀수 푸는 거지. 그지? 짝수? 맞지? 짝수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짝수를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스톨라이트. 스톨라이트는 두가 오케이? 숙제 기록해가고 이렇게 수고했습니다.